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딜입니다. 저는 루카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오사카에 와 있어요. 이번 영상은 오사카 난카이 남바역에 새로 생기는 킷캣 초콜라토리 매장의 지원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르 쇼콜라 타카기라고 하는 유명한 가게에 쇼콜라티의 장인인 타카기 셰프가 직접 감수해서 만들어진 킷캣의 초콜릿을 소개하는 가게예요. 유명한 쇼콜라티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한데,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교통편도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오사카 여행을 할 좋은 핑곗거리가 생겨가지고 온 김에 여행도 하고 가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킷캣 초콜라토리 난카이 남바점 이벤트 영상과 함께 저와 루카스의 1박 2일 오사카 여행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0番線。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차이가 확 느껴져요. 오사카는 에스컬레이터를 오른쪽에서고 도쿄는 에스컬레이터를 왼쪽에서요. 도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런 아케이드가 오사카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안 끌어줘도 돼. 안 끌어줘도 된다고. 알리나 왔네. 그러네. 엄청 위험하게 나왔어요. 맛있어? 매워. 엄청 좋다. 비프 카레. 비프 카레 왜 시켰어? 매운데. 매운지 몰랐어. 다망후레르 카페가 있었어요. 아, 진작에 알았으면 여기로 올걸.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것 봐. 루카스 그런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진짜야? 응, 진짜야. 만지는 거 아니야. 조심해.
생각보다 즐거운 체험을 마치고 이제 짐을 얼른 찾아서 우리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빨리 가야 돼요. 벌써 엄마. 늦었어요. 엄마 지금 몇 번이야? 눈이 빨개졌어. 왜? 졸려? 유니버셜 시티 가지 말까? 갈 수 있겠어? 알았어. 다 왔다. 할리우드. 우와, 멋지다. 엄청 예쁘다. 오잉? 사탕 들어있어? 응. 보여줘. 엄청 많이 들어있네? 끝. 이렇게요. 8개. 이거 언제 다 먹어? 그러게. 언제 다 먹어? 저기 카페트 위에서. 우리 이제 얼른 나가자. 아, 귀여워. 왔다, 왔다. 다시 못 올 줄 알았는데 또 왔어요. 할로윈으로 바뀌었어요. 해골 안녕. 종아리 빠졌어.
이빨 달린 책. 문어 책이야. 진짜 해리포터 같은데? 오, 무서워. クリティスの競技場に立ってる建物ですよ。 진짜 날아갈 것 같아. 엄청 잘 어울리는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엄청 잘 어울려. 엄마 이 열쇠가 너무 사고 싶다. 쓸 일이 없어. 여기 너무 다 멋있게 해놔서 다 결정 못하게 해놨어. 못 고르겠어? 한 개만 골라야 돼. 딱 한 개만이야. 루카스는 키가 안 돼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티켓을 줘요. 티켓을 꼭 받아야 돼요. 어, 진짜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맥주 같기도 하고. 이거는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용적인 얘를 사기로 했어요. 엄마, 혼자 가면 어떡해. 미안 미안. 루카스가 좋아하는 마카롱.
잘 안 챙겨 먹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피곤할 것 같아서 집에서 온천 입욕제를 가지고 왔어요. 호텔에서 저녁에 마시려고 이렇게 미니 와인을 가져왔고요. 깨질까봐 이걸 싸가지고 왔어요. 역시나 딸기. 오늘 우리 유니버셜에서 만난 좀비들 같다. 그치? 여행 가방 속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쪽에는 루카스 옷이랑 제 옷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노트 같은 거, 그리고 보조 배터리. 여기 파우치, 세면도구, 그다음에 비상약. 이거는 헤어 세럼인데 선물 받았거든요.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지오버니에서 나오는. 이건 탱글티저 여행용이에요. 안경, 여기도 보조 배터리. 이거는 손톱깎이랑 가위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속옷, 선크림. 이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싫어서 여기 파우치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차곡차곡 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넣고. 안녕. 코인 락커에 짐이랑 캐리어를 다 집어넣었어요. 어제 우리 일정이 빡빡해서 오늘은 좀 느긋하게 쉬려고 강가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오일 빵 찍어 먹으라고. 이 먹었어. 매번 오코노미를 갖게 돼. 음식을 가리고 나서. 아이. 졸려? 아? 으아. 뭐 하는 거야? 기억 났어. 원래 강변에 있는 카페를 가려고 했었다가 그쪽은 자리를 잡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루카스 데리고 그런데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느긋하게 이쪽 주변에 있는 데서 식사를 하고 싶어서 찾다가 여기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근데 사진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소세지. 위. 이. 이. 오. 다음번에는 여기 있는 샌드위치 가게를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에요.
이쪽 강 건너에 있는 카페들이 한국 분들이 오시면 많이 가는 그런 강변 카페예요. 그리고 그쪽에 맞은편에 동양도자기 미술관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 고려 청자 전시 중이라서 저 전시를 꼭 보고 싶어서 오늘 이쪽으로 일정을 잡았어요. 오사카 한복판에서 고려 청자를 보게 될 줄이야.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평상시에 식기로 이런 걸 쓰면 어떤 기분일까요? 옆에 토끼가 달려있어. 향을 피우던 그런 촛대래요. 진짜 너무 귀엽고 섬세하고 여러분 지금 당장 쓰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귀여워. 저는 청자 중에는 역시 이런 차주전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런 형태는 지금 당장 나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여기 잘 보면은 주전자 손잡이 부분이랑 뚜껑 부분에 이렇게 고리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아마 끈 같은 걸로 연결을 해놓지 않았을까. 이 찻잔은 루카스 손바닥만한 조그만 찻잔인데 저 섬세한 무늬들 여기다 차를 담아서 입에 딱 대는 순간 차가 아니라 꽃을 마시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베개를 이렇게 만들었어. 옛날에는 베개를 이런 걸로 썼어. 얘네들이 지금은 이렇게 박물관에 다 잔들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여기다가 술 담고 꿀 담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기름을 담아놓는 이런 병들은 진짜 호화롭게 생겼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매병에다가 매화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고 있고 얘 좀 보세요. 진짜 아름답다. 통통한 죽순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멋있다. 향로에 이런 재치는 진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안에다가 지금 향을 피우면 입에서 향이 피어나오는 거예요. 상상하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전시실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오면 이렇게 중앙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 강변도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네요. 이런 걸 팔고 있다니. 사고 싶다. 되게 고민되게 하는 가격이에요. 루카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셋이서 이걸 하나씩 쓰자고 지금. 갑자기 저 강물도 청자 빛깔로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내가 상상한 그 모습 그대로야. 가득 채우자. 얼만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남바역에서 내리면 난카이 남바역은 그냥 이어져 있거든요. 다카시마야 백화점 쪽으로 올라오면 바로 갈 수 있어요. 3가지 커피가 있다고 하는데 커피의 진한 맛을 좋아하는 저는 이걸 골랐어요. 되게 맛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가 제공되는 태블릿이 있어서 이걸로 주문하면 되거든요. 일본어를 몰라도 초콜릿을 만들 수 있어요. 조합을 선택하면 우선 다섯 가지 종류의 킷캣이 먼저 나와요. 그럼 여기서 토핑도 세 가지 고를 수 있거든요. 망고랑 코코넛이랑 그 다음에 마카다미아. 루카스도 도전! 자기가 직접 고른 거를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주니까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위험한 건데. 액체질소로 직접 붓는 건지 몰랐어요. 유튜브에서 본 거는 어. 5만! 5만? 5만! 저는 네 아몬드, 크랜베리, 코코넛 골랐어요. 루카스가 얼마 전에 앞니를 하나 빼가지고 잘 안 잘라져요. 너무 예쁘다. 루카스 뭐 고를 거야? 저기 소파에 가서 먹을까? 어, 그러고 보니까 루카스랑 제가 고른 게 되게 비슷해요. 매장의 가운데를 이렇게 귀여운 의자로 만들어 놨어요. 아. 세 가지 킷캣 위에 아홉 가지 토핑을 전부 올릴 수도 있어요. 루카스가 제일 신난 것 같아요. 너 너무 가식 웃음인데 지금? 오사카 한정 킷캣도 있어요.